안녕하십니까. 토익원 설계 박수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밥캣 235 모델이고요. 지금 익스텐더블 암이라고 해서 이제 암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굴삭기인데, 지금 현재 이 모델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이제 국내 몇 대 정도 팔렸었던 게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정도가 다였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인기를 많이 끌지를 못해서 국내 판매가 지금 뭐 현재는 되고 있지 않는 장부입니다. 익스텐더블 암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좀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 거를 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텐데, 자, 이 밥캣 3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생지가 두 군데였었어요.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들이. 하나는 이제 미국산 모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체코산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미국산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산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익스텐더블 암이라고 해서 암이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것들이 수입이 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이 3호인 장비인데도 보면은 뭐 엔진이라든지 뭐 스펙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체코산 모델은 그냥 일반 암이 익스텐더블 암이 아니라 일반 암이죠. 그 모델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모델은 거의 뭐 미국산 모델은 지금 거의 뭐 판매가 안 되다시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엔진부터 뭐 이런 재원이 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달라서 먼저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쓰시는 좀 한두 분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호불호가 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장비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정말 좋다는 분도 뭐 한두 분 뵀었고요. 또 어떤 분은 도저히 저랑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뵀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아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엔진 마력수도 국내 판매되는 아마 다른 그 3호급들 장비보다도 아마 한 10마력, 10몇 마력 이상이 아마 뭐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힘이 뭐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뭐 장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막 현장 가서 일을 해보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한 이 막 그 경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저기 암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늘 그냥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일단은 좀 볼게요. 이게 차가 지금 연식이 정확히 지금 몇 년, 아마 이게 꽤 한 3, 4년, 4, 5년 정도 아마 지난 장비가 될 거예요. 새 장비가 아니니까 좀 감안을 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시 같은 것도 보면 지금 밥캣 장비들은 보면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엑셀 같이 이런 걸로 걸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키를 이렇게 키를 뽑았다 뺐다 그런 조금 옛날 타입의 지금 그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면 소리도 시동을 걸면 이게 뭐 길이 썩 잘 된 장비는 아니라는 게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그 암이 늘어났다 늘어들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암이 늘어나고요. 암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보면 그 배관이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보이고, 이제 중간에 지나가는 배관을 사실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요거를 좀 이렇게 약간 개조처럼 하느라고 이렇게 임시로 달아놓은 배관이라, 실제로는 배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게를 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임시로 달아놓은 배관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대략 자로 재보니까 이 늘어나는 폭이 한 75cm 정도? 그런 정도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가 늘어났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를 지면에다 대고 보여드리면 더 빠르겠네요. 자, 이런 정도가 늘어나고 이런 정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암을 살짝 움직여보면 유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장비가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어떤 이제 장비들을, 일반적인 장비들을 사용을 해보면 이게 몇 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유격까지가 막 생겨지지는 않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익스텐더블 쪽에서 이제 보면은 유격이 있고, 이쪽 하단 링크 쪽, 그러니까 버켓 그 링크 쪽에도 보면 좀 유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업을 좀 여러 가지를 몇 개 좀 해보게 되면, 자,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굉장히 좀 그런 느낌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지금 보면 장비가 약간 껐덕껐덕 하는 좀 그런 정도의 지금 약간 제가 약간 삐뚤게 서 있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뻗게 되면 그 어떤 느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드는 게 있냐면, 암 쪽이라든지 작업장 쪽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는 쪽에서 이렇게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껐덕껐덕 막 하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자, 이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안에서 이제 빨대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 겉에 이렇게 테두리로 쌓여져 있는 암 그 하우징 부분들은 일반적인 암의 어떤 그 철보다 이렇게 막 두껍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저 안쪽에 이제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쪽에 바깥쪽에 이 하우징 쪽에 있는 그 암 철판의 두 배 정도가 되는 철판이 지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게 아마 길게 늘어나면 이 끝단으로 결국 힘을 얘가 혼자 다 받아야 될 테니까 좀 굉장히 두껍게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암이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 암이 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있고, 또 이 장비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로드 센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유압 장치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막 그렇게 매끄럽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유격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과정에 지금 한번 껄렁하고 이렇게 치는 게 아마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속도는 보면은 막 속도가 느리거나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유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코방의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제가 약간 좀 적응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예, 좀 그렇죠. 그래서 할 건데, 이게 저도 이제 이 장비를 보면서 이게 암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뻗어 보면, 뭐 카메라가 이쪽에 나가려는가, 이렇게 뻗어 보면 이 나가는 길이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아마 이제 6톤급, 그러니까 0203 그런 장비보다 조금 더 길게 나가는 느낌이 오히려 좀 있어요. 이렇게 뻗어 보면 굉장히 길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뻗어서 바닥을 긁게 되면,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쪽이 저 무게만으로도 얘가 번쩍번쩍 이렇게 살짝 들리는 게 막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긁게 되면 이게 바닥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매끄럽게 막 긁어오는 게, 뭐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길어지면서 그 굉장히 이제 그 느끼는 사람은 속도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서, 이게 짧게 긁어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긁어오다 보니까 결국 피스톤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암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좀 빠를 거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뻗어서 이렇게 바닥을 긁어보면 뭐 접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효율을 높이겠다고 이 뻗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서 이걸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연습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짝 일반적인 그런 유압의 어떤 그 유량을 조정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예, 조금 연습이 필요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효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아마 접어놓고 그냥 통상적으로는 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럴 거예요. 어딘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바닥을 잡고 뒤로 막 수준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막 하는 과정에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살짝 무슨 변수가 생기고 나면 다시 또 여기를 들어가서 팔 길이만큼을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바닥을 잡고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요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을 다 뻗었는데 요런 정도가 되는데, 그 뒤에가 무슨 뭘 좀 더 긁어야 되거나 하면 결국은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네, 요런 정도 뻗는 거에서 예를 들어 암을 뻗어버리면 그 뒤에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가게 되니까, 예, 훨씬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주행을 주거나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 상당히 있는데,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무슨 일을 막 하는 과정에서 그 이게 다시 이거를 주행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예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암을 뻗어서 움직여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막 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 멀리서 긁어오는 거 괜찮은데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이 대버켓이라 조금 뭐 기본 버켓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 붐을 다 들고 이거를 익스텐더블 해서 끝까지 늘려놓고 나면 이렇게 바가지 끝이 지면에서 뜨는 정도가 요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을 앞으로 긁어오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 조금 좀 이상한 예. 확 버켓이 들려지지 않고 바닥에 그냥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꼽았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그 예, 암을 이렇게 줄여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 모르게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주행을 다 하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뻗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 정도를 그렇게 하는 기능 정도로 한 번씩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는 암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서 이 그 우리가 이렇게 그 보통 평탄 작업을 할 때 이게 바가 이렇게 붐을 들고 암을 당기게 돼서 이걸 뒤로 당기게 되는데, 이거를 모드를 살짝 운전자가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뻗었을 때랑 이 접었을 때랑은 뭐랄까 이렇게 조금 미묘하긴 한데, 이 움직임을 바닥을 매끄럽게 긁어오려면은 좀 운전자가 미묘한 좀 그 차이들을 좀 주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좀 이제 익숙해져야 될 좀 그런 부분일 것 같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흙을 한번 자 어떻게 보여드려 볼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버킷 기준 버킷이 아니고 대버킷이긴 한데, 흙을 이렇게 퍼서 흙을 퍼 지금 땅이 젖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무겁긴 하거든요. 이렇게 뻗는데 실제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붐을 그 암을 뻗지 않았는데 제가 좀 삐뚤게 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앞에서 퍼서 예를 들어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앞이 이렇게 들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익스텐더블 기능 이렇게 팔을 뻗어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 블레이드를 받친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뻗었을 때 자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이때는 뻗어서 이렇게 뭐 놓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편리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이거를 푸는 것도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풀 때도 예, 상당히 예, 바닥은 못 담았고요. 좀 편리한 기능이 있을 것처럼은 생각이 들고, 이게 그 특히나 이제 벽면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쪽을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늘어나는 기능들이 굉장히 좀 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호급들 장비를 보면 사실은 대버켓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젖은 흙을 특히 막 지흙이나 이런 종류들의 흙을 굉장히 가득 부면 사실은 3호급들 장비들은 이렇게 드는 것조차를 좀 버거워하거나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장비는 보면 확실히 그 책고산 밖에 3호보다도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확실히 예, 엔진 마력수라든지 그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크고 좀 힘이 센 거는 이렇게 그냥 흙을 푸는 과정에서도 좀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 어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많은 거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여기 미세한 작업을 조금 하기 유격이 좀 너무 커서 그러나 예,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이게 한번 나가면서 뚱 한번 치는 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유격에 대해서 이제 유격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유격만큼을 펑 한번 치게 되는데, 아마 임지장비를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굉장히 암을 조금 혹하게 사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내지는 어쨌든 일반 장비보다는 이게 이중으로 접히고 펼치면서 유격이나 소지도 확실히 큰 거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만나서 그런 요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이 이런 것도 좀 편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량부를 들게 되면 사실은 어떤 그 뭐 비석이라든지 굉장히 좀 그 뭐 세밀한 뭐 1mm 몇 mm씩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들기만 하면 들기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들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암을 90도로만 이렇게 이쪽에서 봤을 때 90도로 맞춰 놓는다 그러면 이 익스텐더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크레인이 고정된 축에서 이렇게 끝만을 감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능들은 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그 혹시 이제 그 보시는 분들 중에 익스텐더블이 좀 이렇게 뭐 약하지 않을까 해서 장비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부 이렇게 들어놓은 다음에 익스텐더블 기둥을 이렇게 들면 예,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작업장치 프론트 쪽에 있는 작업장치들은 모두 어떤 약간 역지렛대의 힘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걸 직접 얘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 축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게 되니까는 이 끝단에 걸리는 힘보다 더 무겁게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장비 하중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린더가 직접 늘어나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사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힘이 아마 지금 이 작업장치 쪽에 있는 쪽에서 힘을 걸린 단순하게 힘을 걸리는 것만으로는 제일 센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그런 게 있고요. 지금 틸트 프로에 틸트 버킷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리뷰를 해서 이게 지금 써보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오히려 익스텐더블보다도 더 편리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리뷰까지는 아닌데 요 그 익스텐더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봤고요. 실제로 어떤 좀 작업을 막 하면서 좀 보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걸 막 할 만한 상황이 좀 잘 안 되네요. 혹시 요 그 익스텐더블 기능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어떤 것든지 뭐 좋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뭐 테스트 비슷하게 좀 해보면서 오늘 좀 같이 좀 한번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